8조 8천억 원. 단군 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은 현재 열심히 성능을 테스트 중인데 얼마 전 방사청은 서해 상공에서 공대공 무장 유도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현존 최고 성능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 나서 보란듯이 성공해냈죠. 이로써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입증했고 더불어 국산 A사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을 완성시켰는데요. 이로써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최초 양산 40대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KF-21 공대공 미사일과 A사 레이더의 연계 검증 시험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양산 물량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제 40대를 전부 양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성능을 모두 떠나 이 전투기는 한국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이 운용 중인 타 전투기에 비해 국산화 비율이 월등하기 때문, 기존 KF-5 제공호가 23%, KF-16의 국산화 비율이 40% 이하, TA-50과 FA-5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산화를 병행해 59%로 늘렸죠. 그런데 KF-21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를 시작해 향후 순차적으로 국산화를 진행 80%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의 총화로 불리는 전투기도 이제 거의 다 한국 기술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던 지난 2월 2일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개발해오던 KF-21의 자료가 유출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출범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의 파견직 기술자들. 이들은 카의 내부에서 USB에 자료를 담아 본사를 빠져나가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는데 다행히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의 합동조사 결과 핵심 기술 등 국가기밀이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USB에 담긴 49종의 자료 자체로는 핵심 기술 등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죠.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짜증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개발을 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어렵다느니 등의 핑계를 대며 분담금 납부를 미뤄오고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은 이 KF-21의 긴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01년 한국뿐 아니라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그리고 전 세계를 발칵 뒤집는 발언이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IMF 졸업을 목전에 둔 그는 그해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49기 졸업식 연단에 섰죠. 친애하는 공군 장병 여러분, 공군력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평시에도 공군력은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력입니다. 따라서 공군력의 첨단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은 KF-16을 비롯한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조종사의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 우리 기술로 생산한 기본 훈련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고등훈련기가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곧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논의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이 발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 후 15년 뒤인 2016년 첫 체계 개발이 시작됐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CJ-1호기가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CJ-1호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새겨졌는데 왜냐면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KF-21은 8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최초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천명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관심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8조 8천억 원의 생산비용까지 더하면 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공동개발 조건으로 시제기 한 대와 기술자료를 이전받아 인도네시아에서 48대를 직접 생산하겠다고도 했죠. 사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9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개발비를 분담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둘째는 수출 목적입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어쨌든 생산도 하기 전에 48대를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까지 단계별로 납부하겠다던 인도네시아는 최초 2,282억 원을 납부한 후 계속해서 미납하더니 올해 연체금이 1조 원이 됐습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할 때마다 경제가 어렵다, 분담금 비율을 낮춰달라, 팜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현물로 납부하겠다 등등 각종 핑계를 들어 미루기만 했죠.
어렵게 어렵게 현재까지 3,800억 원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며칠 전 인도네시아는 골치 아픈 제안을 해왔습니다.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수준에서 3분의 1인 6천억 원만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3,800억 원을 납부했으니 2,200억 원만 납부해서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납부기한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34년까지 8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했죠. 사실 이 제안이 왔을 때 네티즌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투기도 3분의 1로 쪼개서 보내라, 차라리 인도네시아 제껴라 등등 분노를 표출했고 우리 방사청 역시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네시아 이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다만 우리 정부 역시 기술 이전 수준도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기는 할 텐데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핵심 기술을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온 것이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USB에 핵심 기술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탄로나진 않았지만 벌써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발 비용도 3분의 1밖에 안 낸다면서 48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죠. 사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개발비의 경우 순수 인도네시아 국방비로 처리해야 하는 반면 48대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공동개발 분담금은 무형자산, 전투기는 유형자산, 즉 담보가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할 때 다른 국가들도 80-90%는 대출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48대를 구매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괘씸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딱 그 금액에 맞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따라가 준 것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시장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 때문입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니까요.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들에 배포할 새로운 지도를 제작했는데 이 지도에는 이상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즉 중국 대륙에서 남쪽으로 1930km 떨어진 바다에 9개의 선을 그려놓고 이를 남해 구단선이라고 썼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선을 전부 연결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앞바다까지 남중국해 80% 이상이 중국 영해가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은 선을 놓고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인정하라니 직접 영향을 받는 동남아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더구나 남중국해 주변은 천혜의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보물창고로 알려지면서 더욱 노골화됐는데요. 이에 분노한 필리핀이 2013년 상설 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버렸습니다.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PCA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해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로 중국은 그간 주장해오던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니죠. 2014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과시하면서 남중국해에 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도발하며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파라셀 군도에서는 베트남이 중국과 으르렁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나투나 제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잠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여러 섬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오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 필리핀은 한국산 FA-50 경공격기 12대를 구매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3척을 사들여 배치했습니다. 한국이 KF-21에서 인도네시아의 생떼를 받아준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01년에는 한국 최초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KT-1 웅비를 17대 사들였고 2011년에는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16대를 수입하더니 10년 뒤에는 6대를 추가로 수입해갔죠. 2011년에는 1조 2,410억 원을 들여 잠수함 3척을 사들이더니 2019년에는 추가 3척 도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최초 수출이라는 타이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같은 신흥 무기 수출국의 입장에서 이는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KF-21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인도네시아에 48대가 수출되면 차후 다른 국가들의 구매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와 같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큰 맥락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보더라도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호구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여기서 더 걱정인 것은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다른 나라가 인도네시아를 따라 비슷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늘을 지키려고 우리 기술로 우리 세금 투입해 만든 전투기가 이런 취급을 받아 조금 속상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